앞뒤 재지 말고 다 말해버려. 송이연이 돈 가지고 너를 괴롭혀서 그 집안 망하게 할까봐 돌아섰다고 얘기해. 성북돈 사둔 말처럼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하든지 해야지. 그냥 보고만 있자니 속이 터져서 원. 성북돈 사돈? 신민자 씨 말이야? 신민자? 너 설마...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. 신민자 씨도 내가 누군지 알고. 뭐? 그 사람 내가 딸인지 알면서도 회사 내쫓았어. 그거 알고 있는 강진희 씨한텐 나 회사로 복직시켜주는 대가로 내가 자기 딸인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. 그럼 그 물건이 벌써부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다는 거야?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사람 모른 척 하려고.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. 아니다. 지금 당장 그 물건 찾아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. 지 딸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남 보듯 살 수가 있어. 그만해 엄마. 내가 자기 딸인 걸 밝혀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전전긍긍인 사람인데 나 좀 아는 척 해주세요 까지 해야 돼?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니까 엄마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소원아, 제발 지금처럼 그냥 있어달라고. 나 그런 엄마 필요 없다니까. 나한테 엄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엄마뿐이야.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. 언제까지 모른 척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너 혼자 또 얼마나 속을 태우려고 이래 이거사.